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아, 골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백두산 박찬의 노골프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인의 추천으로 골프를 시작하게 됐는데, 골프를 연습하면서 요즘 뭐 추세가 젊은이들이 골프를 되게 많이 치고 되게 예쁜 옷 입고 멋있게 보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SNS에 올리는 걸 보면서, 아, 저는 이제 시니어 분들, 그 아마추어 골프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4세대까지 한번 골프 치는 그 스윙 모션을 찍고 인터뷰하는 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우선 어르신들을 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골프 연습장 올 때마다 어르신들 뭐 보면은 부부끼리 와서 되게 좋아 보였던 기억도 있고, 연세가 지긋하시고 뭐 70이 넘으셨는데 항상 오셔가지고 즐겁게 연습하는 모습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또 골프를 시작하게 되고 어떻게 골프를 시작하게 됐는지, 또 저분들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지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조절하면 돈은 되게 많이 안 들어가요. 연습장도 비싼 데는 많지만 그 저렴한 곳에 가서 저렴하게 연습하고, 레슨비 같은 경우도 뭐 일반 학원비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왕 하실 거면은 취미생활로 그 정도는 뭐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근데 필드에 나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비싸니까, 일본, 가까운 일본에 비해 많이 비싸더라고요. 일본은 한 뭐 5,000엔, 뭐 8,000엔이면 하는데 10만원 안짝에서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막 20만원이 넘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많이 안 나가고 연습장에서 연습 많이 하는 즐거움을 찾고 한두 달에 한 번씩 나가면은 이렇게 뭐 큰 돈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영 빼고 다 해봤는데, 골프는 몸의 중심을 잡고 회전하는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헬스는 그 부위 근육을 강화시켜서 그 발달시키는 운동이고, 수영도 뭐 유산소도 되겠지만, 수영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 힘들지 않나, 개개인의 운동이 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 골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게 골프인데,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뭐 부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처럼 됐어요, 이 스포츠가. 근데 뭐 돈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뭐 PT를 뭐 받아도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PT를 받지 않습니까? 헬스도. 그 돈에 비하면 골프는 그리 비싸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슨비 하면. 뭐 그 돈이면 4달 정도는, 4달에서 6개월 정도는 레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PT 가격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헬스의 PT 문화가 더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 골프는 그다지 뭐 배우는 데 있어서는 비싸지 않고, 다만 이제 필드에 나가면 그게 좀 부담되는 액수죠.
아, 개인적으로는 둘 다 힘든데 방향성을 보면 제가 골프를 늦게 시작해서 골프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일반 시민들 골프를 좋아하고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모셔가지고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나이 제한 없이 다 찾아가서 이제 그분의 골프 인생 얘기를 저희가 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골프랑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아, 그만큼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학적이죠, 철학적. 처음에는 좀 쉬울 줄 알았어요. 제가 저 있는 연습장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가 촬영하면 되게 좋아하시고 흔쾌히 수락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의외로 본인의 모습을 오픈하는 거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르신들만 저희가 모시고 촬영하는 건 아니니까 남녀노소 나이 제한 없이 뭐 여기저기 다 이제 섭외하고 있고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촬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지금 진행된 상태고 어느 정도 앞으로 더 타이트하게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초보자였지만 지금도 초보자입니다. 근데 저도 초보자고 지금도 초보자지만 한 번쯤 접해보시면 재밌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요만한 공이 왜 이렇게 맞추기 힘든지 인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공도 내 맘대로 안 맞고 한 번쯤 도전해보면은 되게 재밌는 스포츠라고 추천드립니다. 백수산 박찬의 노골프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 어디든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많은 연락 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뭐 나이 제한, 뭐 연령 제한, 남녀 노소 불구하고 뭐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무조건 달려가서 촬영 스타트 하겠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면 됩니다. 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